지금 당장 본인이 드시는 약을 점검해 보시고요. 이 약들이 있다면 당장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닥터인사이드입니다. 재활병원에서 재활 또 요양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 약을 정말 많이 드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정말 꼭 필요해서 드시는 약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여기 보시면 저한테 입원하신 85세 여자 환자의 입원 당시의 약입니다. 무려 20가지 정도가 되죠. 이 20가지 가량 되는 약들을 수개월 복용하면서 저희 병원으로 오셨는데요. 보호자도 3명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간병을 하다 보니까 이 약을 내가 왜 먹는지도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또 이유 없이 처지고 또 지속적으로 구토를 하는 증상이 있어서 제가 약들을 거의 절반 이상을 이렇게 쳐내고 나서 증상이 많이 좋아졌던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정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행히 이렇게 재활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은 그 병원의 주치의가 약을 한 대 정리해서 줄여나갈 수 있겠지만 요양병원이나 외래로 약을 타시는 분들은 이렇게 약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을 정리하기 힘든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크게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문의와 대학병원 중심 진료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말 전문의 중심의 진료이다 보니까 장점이 너무 많죠.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이런 여러 과에서 받는 진료 내용을 취합하기가 힘들다는 거. 그리고 전문의들이 그 타과의 영역에 대해서 침범하는 것을 많이 꺼려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입원을 하면요, 최대한 약을 줄이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대학병원에서 약을 타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2차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제 입장으로서는 그 대학병원의 약을 줄이거나 끊는데 엄청나게 많은 설득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성분이 같지만 그 회사가 달라서 약의 이름이 다른 거에 대해서도 민감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성분이 같지만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도 대학병원에 가서 직접 약을 타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주치의 제도가 확립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약을 좋아하고 또 빨리빨리 낫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성격이 급하다는 거죠. 특히 노인분들은 약을 너무 맹신을 하다 보니까 조금만 어디가 아파도 약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을 먹는 가짓수가 늘면 늘수록 부작용이 늘어나고요. 특히 약을 5가지 이상 복용할 때부터 그 부작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10가지 이상을 복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거의 100%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무려 35%에서 5가지 이상의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혹시 그 부모님께서 이렇게 치료약을 많이 복용하고 계시다면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약들이 문제를 일으킬까요? 한국이나 외국에서 이러한 약물들에 대한 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물론 업데이트 되면서 그 가짓수는 달라지지만 수십 가지의 약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약을 잠재적 노인 부적절 약물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약물과 제 실제 임상 경험을 기반으로 한 세 가지 정도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NSAID입니다. 뭐 이부프로펜, 뭐 나프록센, 뭐 정말 다양하게 있죠. 우리가 어디가 아파서 통증 병원을 가면 가장 흔하게 처방하는 약인데 이게 생각 없이 장기 복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걸 절대 2주, 많게는 한 4주 이상은 처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부작용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이 진통소염제를 장기 복용할 경우에는 콩팥, 또 심장, 또 위장관 쪽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혈압을 높일 수도 있고요. 부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초기에 통증이 있다고 하면은 진통소염제로 빨리 급한 불을 끄는 것이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통증약으로 바꾸거나 여러 물리치료나 뭐 운동, 주사치료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최대한 빨리 이 진통소염제를 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진통소염제에 대한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영상을 다뤘기 때문에 링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입니다. 페니라민 들어보셨죠? 알러지라든지 두드러기 혹은 뭐 알러지성 쇼크가 있을 때 페니라민을 정말 많이 쓰고요. 그만큼 효과가 좋기 때문인데요. 효과가 좋다는 것은 뭐겠어요?
부작용도 당연히 클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항히스타민제 중에서도 이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해서 뇌장벽을 침범을 해서 이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졸리거나 인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운동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심장 독성까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노인분들은 이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만약 이런 두드러기나 가려움 등이 있을 경우에는 2세대나 그 이상의 항히스타민제로 변경을 해서 최소한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벤조다이아제핀.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항정신성 의약품인데요. 뭐 졸피뎀이나 로라제팜, 뭐 다야제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항불안제나 수면 목적으로 많이 복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중독성 그리고 의존성이 높고 복용 시에 기본적으로 졸리고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복용을 하면 데이타임에 집중을 못하고 또 낙상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은 절대 오래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약물 말고도 중요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약물들이 정말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단에 더보기란에 추가를 해놓을 테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인식의 변화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약을 많이 먹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약은 무조건 그에 따른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시고 지금 내가 무슨 약을 복용하는지를 꼭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